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좀 많이 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였고요. 약간 짜글이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국당면도 같이 삶아서 넣었어요. 이거는 가리비 버터구이. 버터 넣고, 호일로 싸갖고 약간 쪘어요. 찜식으로 냄비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오이소백이. 여기는 파김치. 파김치, 그리고 여기 오징어 젓갈이랑 가리비 젓갈이 있습니다. 이 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다못 넣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여기는 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장.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오늘이 연말이네요. 맞죠? 31일. 이렇게 또한 살을 먹는 것인가요? 아,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캡사이신 한 스푼밖에 안 났어요. 청양고추는 없어서 못 넣고. 아유, 좋다. 올한해 제가 좀 많이 즐거 먹었던, 즐겨 먹었던 중국 당면. 짠! 아이고. 역시 식감. 김치도 진짜 즐겨 먹었죠, 제가. 맛있어요. 들어가. 이 야, 밥에 쑥 비벼서 이렇게 꿀맛이죠? 역시 안 시리즈. 오랜만에 개주. 죄송해요, 어린이 여러분. 개주화란 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욕은 아니지만. 진짜 맛있다. 가리비. 짠. 잘안 보이죠? 올한해 진짜 가리비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클래미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나는 전 초고추장보다 고추장이 맛있더라고요. 이게 가리비 덕분에.
아이고, 맛있어. 살짝 기분이 업되는데요. 어부바디요, 기분이 업. 짠. 맛있네요. 파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 자, 김치는 우리 선조분들의 지혜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음식 중에. 선조분들 감사합니다. 고기. 가리비. 손 한번 마실게요. 황치 이렇게 가리비에다가. 생맛. 가리비랑 버터향이랑 만나니까 세상 좋네요. 가리비만으로도 되게 버터가 좀 고소했거든요. 근데 진짜 버터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김치. 김치 주세요. 주세요. 좋아.
얍. 오이소 베기. 오이 소백에는 되게 시원한 맛이 있죠. 느끼한 거 먹을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느끼한 건 없지만. 김치. 마음의 소리. 아이고 좋아. 이렇게 먹어. 얼마나. 뭐 찍어 먹지 않아도 근데 간이 맞긴 맞아요. 그냥. 맛있다. 가리비 젓갈을 좀만 올려서. 가리비에다 가리비 젓갈. 짠. 안 어울린다. 근데 살만 막 볼라내서 버터구이한 다음에 영화관 가져가고 싶어요. 하나씩만 먹는 거야. 버터구이 오징어보다 훨씬 연하고 맛있어. 개인적으로. 짠. 마지막 한 개. 이렇게 잘 먹었어요. 와. 김치찌개는 요번에 진짜 김치가 맛있어서 어떻게 끓여도 맛있는 것 같아요. 캡사이신 한 스푼만 넣고요. 중국장면. 가리비는 버터찜 하니까 와, 풍미가 장난이 아니게 되네요. 그냥 찜해서 먹을 때나 뭐 해물찜에서는 원래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맛으로 먹는 건데
그런 거할 때랑 틀리게 풍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고급진 음식 같았습니다. 오이김치, 파김치, 오징어 젓갈, 가래 젓갈도 너무 맛있었고요. 여러분, 진짜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한살더 먹기 하루 전이죠? 오늘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새해 준비도 잘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뭐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있으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우주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좋아요. 안녕!